에릭 테나 감독이 호날두에게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테나의 맨유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 직전 벤치에 앉아있던 호날두가 경기가 종료되기도 전에 혼자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테나하 감독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테나하 감독은 나도 호날두가 나가는 것을 봤다. 지금은 신경 쓰지 않겠다. 하지만 내일 그 문제를 처리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호날두는 지난 8월 프리시즌 경기 도중에도 무단 조기 퇴근을 하며 테나하 감독에게 찍힌 바가 있는데요. 이때도 테나하 감독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우리는 한 팀이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해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